K리그2에서 많은 득점을 올리는 장혁진 선수도 있어요. 네, 이 선수 뭐 동우망을 K리그2에서 수차례 차지했을 정도로. 네, 크로스 슈팅! 아! 들어왔습니다! 골로 연결하는 김승준 선수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. 예, 오른쪽 측면에서 우주성 선수가 오버래핑 이후에 크로스 굉장히 정확했네요. 네, 날카로운 크로스였고요. 김승준 선수가 또 발끝으로 놓치지 않고 득점을 만들어내네요. 이게 방금 전에 득점을 하는 슈팅 과정이 센스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네. 좀 크로스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. 약간 뒷발의 느낌이 있지 않았나. 네. 아우 보지도 않고 바로 패스를 해줬고. 아 들어가서 역시 예. 힐킥으로. 김승준 선수가 앞에서 끊어먹으면서 힐킥으로 연결을 했고요. 이찬욱 골키퍼도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. 네,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김승준 나시나길. 네. 이렇게 또 선제골 넣어주고 있고요. 그렇습니다. 네, 1대0을 앞서가는 팀 경남입니다. 김승준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에 이제 결정력 부분에서 약간 좀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? 일단 선수들마다 그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선수들이 좀 많이 있어요. 지금 네. 2부 리그 K2이긴 하지만 이제 그 이상의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특정 선수를 좀 거론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굳이 얘기한다면 네. 네, 그 뭐 황일수 선수나 백승호 선수가 워낙 빠르고 또 그런 것 동시에 또 그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서 아마 상대편 그 수비수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낄 거라 생각을 하고요. 네. 또 수비에서는 뭐 이강선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피지컬적으로 압도적이라서 예, 상대의 어떤 용병들을 최대한 잘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 선수들 외에도 또 각자 그 하여튼 개개인의 그 취향이 굉장히 그 독특한 선수들이 있으니까 축구 어떤 이제 그 성향이 도드라지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팬 여러분들 또 이 외 선수들을 되게 또 좋아하실 수 있는 네. 예, 그런 기량 가진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시면은 아마 예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들은 것처럼 백성 선수가 바로 골을 기록하면서 네, 팀 경남이가 네. 지금 2대 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. 네, 부응을 하네요. 네. 백성 선수 기한에 지금 이 신호가 있는 것 같아요. 감독님 지금 내 말씀을 하고 계신다. 네. 그 감독님 그 선수 시절 때 아, 또 경남이. 또 달라진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하팔 코치가 그 GPS 기기들을 다 들어왔습니다. 1대1 동점을 만들어냅니다. 김영원 선수의 골인데요. 김영원인가요? 아 우리 또 신인 김영원 선수. 아, 네. 네. 네 경남 뉴스 진주고 출신의 김영원, 김영원. 선수네요. 지금 뭐 수비의 포지셔닝이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. 네. 김영원 선수와 이광선 선수가 경합을 펼쳤는데 김영원 선수 골을 기록했고 손정현 선수가 지금 또 네, 뒤쪽으로 이어갔습니다. 헤딩으로 얻은 선수가 있을까요? 일단 선수들마다 그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선수들이 좀 많이 있어요. 지금 네. 2부 리그 K2이긴 하지만 이제 그 이상의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특정 선수를 좀 거론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굳이 얘기한다면 네. 예, 그 뭐 황일수 선수나 백승호 선수가 워낙 빠르고 또 그런 것 동시에 또 그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서 아마 상대편 그 수비수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낄 거라 생각을 하고요. 네. 또 수비에서는 뭐 이강선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피지컬적으로 압도적이라서 예, 상대의 어떤 용병들을 최대한 잘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 선수들 외에도 또 각자 그 하여튼 개개인의 그 취향이 굉장히 그 독특한 선수들이 있으니까 축구 어떤 이제 그 성향이 도드라지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팬 여러분들 또 이 외 선수들을 되게 또 좋아하실 수 있는 네. 네, 그런 기량 가진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시면은 아마 예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들은 것처럼 백성 선수가 바로 골을 기록하면서 네, 팀 경남이가 지금 2대 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. 네 부응을 하네요. 네. 백성 선수 기한에 지금 이 신호가 있는 것 같아요. 감독님 지금 내 말씀을 하고 계신다. 네. 그 감독님 그 선수 시절